9.19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한 대규모 평화 행사가 경기도에서 열립니다. 레츠 DMZ란 이름으로 매달 성대한 막을 올리는데요. 포럼과 공연, 전시, 예술을 아우르는 평화 종합 행사로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에 평화의 가치를 전하는 귀중한 걸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경기도는 28일 브리핑을 열고 9.19 평양 공동선언 1주년 기념 레츠 DMZ 행사 개최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민선 7기 이재명 지사님의 정책 의지에 따라서 9.19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하여 전 세계인이 함께 할수 있는 레츠 DMZ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포럼과 공연, 전시, 예술을 아우르는 종합 행사인데 9월 한달 동안 고양과 연천, 김포 등 경기 북부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분야별 행사를 예고했는데 굵직한 4개 행사가 메인입니다. 레츠 DMZ는 DMZ 포럼, DMZ 페스타, 라이브 DMZ, 아트 DMZ 4개의 행사를 통칭하는 공동 브랜드로서 DMZ에서 보고 듣고 체험하는 모든 행사들을 아우르는 이름입니다. 9월 19일부터 이틀간 고향 킨텍스에서 해외 인권 운동가 등이 함께하는 DMZ 포럼, 즉 학술 대회가 열리고요. 내달 21일 토요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 공연장에선 대규모 음악 공연 행사 라이브 DMZ가 평화 물결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DMZ의 우수한 생태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전시 행사 DMZ 페스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축제와 연계한 예술 행사인 아트 DMZ도 마련됩니다. 8월 말부터 지역 아티스트들의 거리 공연과 참여자 모두가 예술가가 돼 평화 작품을 완성해가는 애니메이션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찾아옵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내달 경기도는 도시 곳곳이 평화의 울림으로 물들 전망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